마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새로운 도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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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 이거 언니 거예요? 네. 어떻게 언니 이게 병아리야? 닭이지. 병아리보다 조금 더 커. 아, 더 큰가? 어디 어디 이불 좀 한번 보자. 오메 오메. 달긴 것 같은데요. 그죠? 자, 박스에서 꺼내 얼마나 큰지 살펴봤는데 병아리라고 하기엔 좀 큽니다. 영계네요, 영계. 울음소리는 삐약이더라고요. 울어봐! 말귀를 알아듣나요? 조그마한 병아리 사서 이렇게 키우던데 어머니 왜 이렇게 큰 병아리 샀어요? 맞다, 이제 내일모레 이가철에는 또 너무 병아리는 안 큰 게 6개월이면 이것은 잡아먹어요, 이것은 6개월이. 6개월? 그렇게 이가철에 충분해. 휴가 생각해서 병아리 사이즈를. 아니 우리는 초복이 돼야 당 먹을 생각하는데 엄마는 봄부터 그냥 키울 생각하네요. 네. 초복에 먹을 것 그죠? 오빠는 자식을 키웠다고 부드러운 자복 생각해. 이거 뭐요? 뭐요? 그런데 갑자기 자식들 생각에 장에 가서 직접 골라온 병아리 통통한 게 정말 잘 클 것 같습니다. 멀쩡히 있는 야를 왜 또 꺼냈어요? 여섯 시 내 고양이 나온다 함께 한번 더 잡아주려고. 아, 출연하라고요? 네. 너 몸살한다. 몸살한다. 미안해. 들어간다. 아야야야 들어간다. 우리 애기들 처복해 주고 또 희가철이 어머니 잡아주려고 이렇게 병아리 사고 간다. 사랑한다. 자식들 몸보신 해주기 위해서 벌써부터 초복 준비하고 있는 울 엄마.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겠죠? 아이고야, 세상에. 아이고 예뻐라. 어머니 이제 봄 되니까. 하나 지나고 하면은 이제 각시꽃. 이게 각시꽃, 이게 서방꽃. 맞네, 이제 3월이니까 봄이잖아요. 봄전이야. 봄전에 옆구리 터지자고 약간. 봄철에 옆구리 터지는 소리. 그 소리 또 어떻게 나는 소리요? 김밥은 질렁이 안 터진디 봄철에 바람 나니까 툭툭 터져나가. 어머나, 그런 거예요? 그만큼 봄이 되면 마음이 설레잖아. 설레 설레. 너무 보여줄 때게 뛰면 향기가 나서 싸하고. 맞다, 이렇게 몽우리를 있다가 피면서 거기서 봄을 느끼시는 거구나. 봄이 왔네. 설렘이 느껴지네요. 네. 어떤 관계예요? 자매. 자매? 네. 아이고 보자, 진짜 똑같네. 네. 그럼 앞으로 꿈이 뭐예요? 배우 쪽으로. 배우 쪽으로?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러면서 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족이고. 그지? 아유.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얼굴 표정이요. 동생도 표정? 배운 거 꿈인가요? 표정. 돼지 표정이에요. 돼지? 해볼까? 네. 하나, 둘, 셋! 아유, 정말 다시 봐도 귀엽습니다. 지금